행복한 하루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요? 오늘은 행복을 주제로 시 한 편을 낭독해드립니다. 행복 유치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베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픔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보기야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흔들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영혼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 빛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다. 대장의 입장에서 행복이란 시를 충마 유치원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압축해서 세상에 내보냈을까?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그 사물에 성숙된 마음을 사랑이라 표현한 것 같다. 주변과 소통되지 않는 사랑처럼 보일 수 있고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지만 사랑을 마음속에서 거부하지도 않는다. 사랑과 생명 탄생의 원리로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을 하는 것에 집중하라. 행복이란 시 중반에 나오는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빛꽃인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서 느끼는 감정은 바쁜 현대 사회의 삶 속에서 남녀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라는 질문과 정답이 동시에 들어있는 현실적 표현으로 느껴진다. 과연 각자가 살아가는 서사는 무엇으로 사랑을 하고
행복을 추구할지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 유치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베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붓기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 빛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